두 팀이 맞붙었는데요. 2023 K3 리그 4라운드 화성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 화성 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현준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장성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먼저 화성FC의 선발 라인업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진영 골키퍼가 오늘 장갑을 끼겠습니다. 구대엽, 안지호, 강신명, 유현승, 가요, 양준모, 공용훈, 진영준, 루안 그리고 샌디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정팀 파주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박민성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습니다. 문진용, 이남규, 광래승, 박동훈, 서보일, 이상혁, 류승범, 이지홍, 배지훈, 김도윤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개막 이후 4연승을 또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루센신 라인이라고도 불리는 루안과 신영준 그리고 샌디의 라인업이고요. 주심 에이스와 함께 양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주황색 유니폼 홈팀 화성FC, 화면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 원정팀 파주입니다. 자, 실지. 자, 일단 화성의 코너킥이고요. 올라갔습니다. 흘렀는데요? 홈런인데요. 골! 자, 일단 네. 공을 따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자, 초반. 자, 샌디 이어봤습니다. 지키면서 루안에게. 자, 뒤쪽에서 슛. 자, 일단 한 번에 돌려줬습니다. 자, 샌디. 자, 잘 나왔습니다. 루안 있죠? 자, 샌디 그대로. 자, 루안 있어요! 네. 자, 지금은 샌디 선수가 아니고 루안 선수였습니다. 네, 루안 선수 슈팅이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분명 필요했던 타이밍의 슈팅이었죠. 네. 상대 수비는 계속해서 물러나고 있었고 중앙에서 지금 넓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과감하게 한 차례 슈팅 가져가봤습니다. 공간 침투를 통한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던 화성FC지만 그만큼 박스 바깥쪽에서도 득점이 활발한 화성FC인데요. 터치가 살짝 높게 떴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유효 슈팅을 기록한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네, 지금은 김도윤 선수의 높이를 굉장히 잘 활용해봤던 파주죠. 네, 자, 김도윤 선수의 높이를 계속해서 활용해봤던 파주시민축구단인데 이번에는 유효 슈팅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풀백에 위치한 이남규 선수가 높게 올라가지 않고 이 미리 얼리 크로스 올려내면서 지금도 한 차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신영준 다시 샌드입니다. 네. 아, 좋아요. 네, 신영준. 자, 중원에서 볼 잡아냈습니다. 슈팅 찼습니다. 화성FC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후반전에 홈팀이기 때문에 득점이 더더욱 절실할 것이고 파주시민축구단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네, 주심의 에이스와 함께 양팀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스코어 0-0으로 양팀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양팀 모두가 것으로 예상되는 후반전입니다. 네, 주심의 휘슬 불렸습니다. 양팀 진영 바꿔서 후반전 시작됩니다. 화면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이 원정팀 파주시민축구단이고요. 화면 오른쪽에 주황색 유니폼이 홈팀 화성FC가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빠르게 팀에 녹아든 모습이고요. 특히 그 와중에서도 이 개인의 본인 어떤 강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좋아요. 살 쪽입니다. 드리블. 자, 드리블 돌파 이후에 오른발 슈팅을 때려봤는데 높게 떴습니다. 자, 류승범 선수의 개인 드리블 돌파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안쪽에 수비수가 없었는데 자, 마지막 슈팅이 조금 아쉽네요. 네, 직전에 드리블 돌파 이후 오른발 슈팅인데 네. 이 공이 살짝 벗어나면서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교체 이후에는 양준모 선수가 높은 위치에서 공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좋은데요? 네, 크로스! 박민성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나가보는 파주입니다. 네, 점수비고요. 이상엽 선수가 어느새 올라와 있습니다. 아, 좋아요. 자, 지금은 측면으로 패스인데 아하, 네. 네. 오늘 경기 첫 번째로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윤호 감독이 이준원 선수 투입으로 기대했던 효과는 바로 이런 거죠. 물론 오프사이드 선언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공간 패스를 원했던 건데 네. 지금은 아쉽게 오프사이드 선언이 됐습니다. 네, 이준원 선수가 한번 골. 자, 볼을 지켜내는 과정 컨트롤 됐어요.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찼는데요. 자, 그대로 갑니다. 자, 넘어졌지만 일단 주심은 지금은 네. 네. 시뮬레이션 반칙을 선언했나요? 오히려 지금 이지용 선수에게 카드가 돌렸습니다. 네. 이지용 선수가 일부러 넘어졌다라고 주심은 판단한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지용 선수에게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쪽으로 연결되는 패스를 네. 딱 끊어냈습니다. 끊어내고요. 자,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시도 오른발! 네.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입니다. 네, 실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 자, 좋은데요? 박스 안쪽인데요. 자, 되나요? 자, 여기서 운전 성공! 자,
지금은 혼전 상황에서의 슈팅이 나왔었는데 네. 골키퍼 품 안에 안깁니다. 지금 장영우 선수가 순간적으로 안으로 파고들면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네. 지금은 이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 않다 보니까 자, 측면으로 낮은 패스 화주의 공격입니다. 오른쪽 측면 열렸습니다. 낮은 크로스! 이 슈팅이 임팩트가 맞지 않습니다. 자, 지금 물론 지금 나가진 않았습니다만 이 이남규 선수의 지금은 좋은 위치에서 화성FC의 프리킥 찬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남규 선수의 낮은 크로스 그리고 정우현 선수의 이 슈팅이 제대로 임팩트가 맞지 않았습니다. 찍어차 좋습니다. 헤더 혼자 상황인데요. 자 일단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샌디 선수가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는데요. 네 지금은 정확하게 도달이 됐고 지금 루안 선수로 보이죠. 아 네 루안 선수군요. 정정하겠습니다. 네, 지금 발이 약간 높았다는 판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파주는 바로 또 전방으로 연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수 맞고 꿀쩍 됐습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은 다 지났고 양 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화성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맞대결 결국 양팀 득점 없이 0대0으로 종료됐습니다. 네 양팀 모두가